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독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2020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까는 제가 사랑해주세요 했는데, 네. 이제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 방울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제가 방울을 또, 짜자잔, 깔랑깔랑, 연암의 매화보살, 네. 천부동입니다. 2019년도에 최고의 히트신이죠. 네. 딸랑딸랑. 네. 이제 2020년에 우리 네.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 큰 문제 없이 이게 잘 이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경자년, 신미생. 신미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경자년에 쥐해잖아요. 네. 그다음에 언진살이 꼈잖아요. 언진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풀어봤지만. 네. 자, 30세 신미생 1월달을 보면 그래도 괜찮은 걸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30살 1월생들이 그래도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는 격이다 그래요. 네. 그리고 과일도 옆에 살짝 놓여 있어요. 그리고 1월달 오늘 보면 30살 쪽들이 취직을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자,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으니까 취직원을 본다면 아직은 아르바이트하고 노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신미생 양지들이 그래도 뭔가 덕을 보려면 신미생 양지들이 좀 착해요. 네. 착하고 좀 반듯하고 그 다음에 취직원을 보면은 그런대로 괜찮게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내 가미는 할 수 있게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금전은 여직 누구한테 땡겨 썼다 그래요. 네. 대출을 썼든 부모한테 생겨 썼든 바지런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금방 내가 갚을 수가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여자운이나 남자운, 배우자운은 어떨까요? 그럭저럭 괜찮은 운이 들었고요. 네. 1월달이면은 그래도 신미생들이 여자나 남자나 왕건이를 건질 수 있는 운이에요. 왕건이요? 왕건이. 아. 네, 배우자를. 그래서 여기는 참고 말 것도 없이 네. 운이 가지런히 놓아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림만 바르면은 네. 빵을 맛있게 먹으면 돼. 아. 준비가 다 됐다는 거지.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운이 괜찮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 침체는 된다 이거야. 침체는 네. 침체는 되는데 어렵더라도 내가 좀 알뜰하게 좀 참고 살면은 괜찮을 텐데 그 성미를 못 이겨서 네. 자꾸만 이동수를 만든다 그래요.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때려 죽여도 자영업으로 운을 움직일 수 있는 운이 없어요. 네. 신미생들은 32살이 가야만이 자영업 운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든 남의 밑에서 일을 배우든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젊은데 신미생들이 약간 1월달에 보면은 그 건강에 이렇게 어혈 같은 거 건강에 이런 껌딱지 같은 게 붙는다 이거야. 네.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긁어내고 어쩌고 그러면 조직을 보면은 새까맣게 이렇게 나오긴 하나 그래도 일단 그게 지나버리면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긁어낸다는 거는 약간 칼을 살짝 댈 수도 있는 작은 종지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피를 살짝 볼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보면은 신입생들 1월 달에 보면은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걸 운전하든 내걸 운전하든 그다음에 오토바이 운전하든 이런 거를 조금 삼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직은 한파가 오지 않았잖아요. 2020년에 잘못하면 오도가도 못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사고 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이 은근히 귀가 얇어. 귀가 얇다고. 귀가요? 그래서 친구들이 동업하자 뭐하다 하면은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돈 쫓아 다 날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일체 하지 말고 그냥 집만 바라봐, 집만. 집만이요. 돈도 안 써야 되니까. 그래야지 32살에 뭔가 해도 하지. 지금은 제 아무리 너네들이 떠들어도 자영업으로 성공할 운이 없단 말이야. 그다음에 42세를 보면 42세는 거의 다 결혼을 했잖아요. 김희생 1월 달에 보면은 노력은 엄청 한다 이거예요. 노력은 엄청 하는데 그냥 항상 노려보는 걸로 끝나는 거야. 노려보는 걸로. 근데 노려만 보지 말고 협상을 해라 그랬어. 협상을 해라. 그래야만이 내가 살 구멍이 열린다 그래요. 그리고 42살이면 1월 달에 가정화합은 사실은 42살짜리들 이렇게 가정화합 화목을 보면은 다리가 이미 부러졌어. 여자 쪽이. 근데 그 다리를 붙여서 간신히 쓴단 말이야. 근데 항상 나만 쓰고 나만 이기적으로 본다면 그 부러진 다리가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펴져서 부러지겠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김생들이 뭐 배우자들한테 입술로만 막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으로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주팔자가 소뚜껑 하나 가지고 장가를 가서 시작할 운인데 그나마 서로가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익히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김생들은 자손이 자손들이 거의 보물이다 생각하면 돼요. 보물. 자식 복은 있다 이거잖아. 근데 그렇죠. 결혼해서도 자꾸만 외로워. 자꾸만 외롭다고. 근데 이렇게 욕심은 찾고 이럴 때를 보면 이것저것 욕심은 찾고 생겨요. 내 것도 아닌데 다 부질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 욕심을 버리시고 얼른 그 자리에서 깨어서 다른 일을 다 연명하면서 가족과 함께 다 움직여야 됩니다. 건강운을 보면은 42살짜리들이 1월달에 건강운을 보면은요 거의 성인병 있잖아요. 성인병들이 차고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10달들이 성인병. 성인병들이 차고 들어오면 여자라면 유방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부인과 쪽, 유방 쪽이요. 그렇게 해야만이 될것 같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 몸이 좀 차가워요. 또 몸이 차가워서 좀 많이 걱정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54세 정미생을 볼게요. 역시나 언진살이 끼었는데 이렇게 정미생들 보면 다 결혼했죠. 물론 도싱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1월 달에 사업운을 보면은 참 답답하다. 10개는 있어야 사업이 되는데 한 개밖에 없는 격이다 그러거든요, 사업은. 그리고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화목하고 화해가 좋은데 항시 불만인 건 니 거나 잘 먹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는 금전적으로는 합의가 안돼 부부가.
나오니까. 그리고 건강운을 한번 54세들 본다면은 언니 살을 맞았나 보면은 아이고 건강에는 분명히 정미생들 문제가 생겼지 싶어요. 정미생들 문제가 생겼지 싶다고요. 54세면 안 아플 나이인데 그래도 숨겨진 병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정미생이다 싶으면은 뭔가 종합검진을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명료하게도 정밀 검사를 하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까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금전운이라고 금전운은 아까 꽉 막혀서 그게 걱정이다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운은 어떻게 치고 들어오나요? 마음이 매우 슬프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 새끼조차 날 문제하네. 응?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미생들이 사업으로 뭐가 펴줘야지. 안 펴지면 어찌라는 거요? 그래도 막바지에는 딱 가을에 갖췄던 것들이 확다 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윳돈까지 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돌진을 하면 된다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큰 시련은 있겠다라고 해요. 금전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참아보시라고 나오네.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 그다음에 직장생활하는 사람을 볼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뭐볼게뭐 있나? 직장생활들은 뭐 안정적으로 잘 맞춰서 안성맞춤으로 하고 산다라고 해요. 직장은. 그다음에 66세. 제가 보니까 여기는 54세가 충이 아니고 54세가 원진을 맞은 것 같아요. 제일 나쁘게 나오니까. 모든 게다 빡빡하게 나오니까. 어렵더라도 잘 기어보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나면 힘이 없으니까 잘 기어다니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단 말이야. 정미생들. 결국에 사업이 지금 힘들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단지 돌단길을 즐겨보라. 근데 완전이야 이거 완전히. 왜냐면 정밀검사 해보라고 나오는데. 제 남편이 정미생인데 굉장히 짜증나네. 얘기 들으니까. 근데 제가 한 4년부터 당신 대장에 혹 있어. 그러니까 병원 가. 병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내가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혹이 하나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대장 속에 막안 좋은 뿌리가 잡힌 그런 것도 용종이 있어 보여요. 한세 개는 있어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는 뭔가 되게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좀 가시지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살다가 병 걸리면 지리산 가서 혼자 죽으면 된대. 그말 같은 소리 아니잖아요, 그죠? 관리를 해야지. 그럼 아직 병원을 안안 가셨어요? 갔어요. 가기 싫대요. 주사 맞는 것도 너무 싫어해. 그러다가 이제 말기에 이제 암이 발견돼서 이제 그때는 죽는 거죠, 뭐. 재수가 좋으면 말기암도 살긴 살아요. 그리고 66세 을미생 1월. 제가 66세 하니까 황당한 생각이 나는데 제 지인이 있거든요. 이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보살님한테 너무 잘못했더니 자기가 큰 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법당을 또 들락거렸거든요. 저 때문에 이득을 많이 취득하고 나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근데 이제 막그 보살님과 신도가 아니라 언니 동생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행방을 감췄어. 연락도 안 돼. 왜요? 나쁜 짓을 많이 했겠죠. 아, 나쁜 근데 짓 그렇게 살면 안 때문에. 되는데 그분이 솔직히 좀 봤으면 좋겠어. 여기를. 근데 연락해도 안 되고 엄청나.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고려해봐야 돼요.
그분이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보살 되기 전부터.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액기스만 싹 빼간 거죠. 자, 완전. 전 막 희생을 엄청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더니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는데 또 반성을 못 하고 또 그렇게 됐어. 연락도 안 돼요. 네. 어디 가는데 편하게 살겠어요. 외미생들도 재주는 있어요, 재주. 네. 말 솜씨도 있고. 66세 음미생들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턱에 받쳐줘도 못 먹는 게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기능이 좀 작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돼주면 먹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음미생들은 이렇게 턱에 받쳐줘도 좀 모질래. 네. 감춰야 되나? 먹어야 되나? 이어야 되나? 막 이래요. 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66세 1호생이면은 한참 사회생활 할 나이잖아요. 네. 음미생들은 언인살이 있다 하더라도 1월달에 보니까 그래도 복운 하나 가지고 있네요. 1월달에. 네. 그리고 하려고 맘먹은 것들은 뭐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진 거 별로 없다 그래요, 1월달에. 네. 음미생이요? 그 다음에 건강을 한번 봅시다. 건강이 조금 허덕거린다 그래요. 네. 건강이 허덕거리고, 이렇게 통증 같은 게 좀 오면서,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관절 쪽이 요즘은 류마티스인가 뭔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막 코피가 나는 경우로다가 몸이 해갈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몸이 차가운 기운이 있다 보니 면역성이 떨어져 가지고 안 아플 것도 다 아프게 돼서 조금 머리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 알지? 한우 날 연. 네. 연을 한우로 날리려면 실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건강운이 실이 꼭꼭꼭 묶어갖고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빨리 이름 있는 병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암이란 글자가 멀지 않아요. 요즘에 네. 환경호르몬이 70%잖아요. 네. 유전자 30%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주에 그런 게 보이면 반드시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그 도움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그런 저기 운이에요. 네. 그 때문에 돈에는 그렇게까지 구애를 받지는 않지만 마음이 항상 불편한 사주. 네. 마음이요. 예. 자기는 그냥 밥은 먹고 살아도 자식한테 막 그렇게 헌신한 만큼의 자식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지. 네. 그리고 1월 달에 음미생들 직장인들은 뭐 그래도 그 실세 알죠? 네. 그래도 뭐 66세 음미생들의 직장에서는 실세가 되어서 그래도 되게 잘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금전운도 걱정 안 해도 된다 했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는 잘 아름답게 잘 살고 있나요? 이 을미생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성격이 조금 약간 이렇게 고장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고난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엄청 나쁘다 그건 아닌데요. 또 네. 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금 여기 보면은 을미생들이 딱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걸 보여요, 성격이. 네. 근데 이렇게 자식하고도 고장나게 돼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힘들다. 네. 그리고 부모는 어느 정도 멈추면 자식이 더 이렇게 하면서 멈추기 힘들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자식이 아무리 내 자식이 돼도 내 자식이 아니니 네. 학대하거나 대충대하거나 그러면 말씀마.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 서로가 똑같은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친다 싶을 정도로 참아서 자식을 놔야 돼.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자식하고 내가 미친다 생각하고 나눠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띠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운이 있다니까.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그게 있어요. 의리는 좀 있는 것 같네, 의리.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격이잖아요, 음생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제일, 아이고, 겨우겨우 어쨌든 연명을 한다. 그렇게 보면 저기, 주는 대로 받아먹고, 어? 근데 건강이 많이 걱정되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어. 근데 이분들은 그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리는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통 주사 한 대로다가 그래도 막 빨리 낫을 수 있는 그런 거지. 불편상이 많지 그냥. 근데 정밀생들은 정밀검사를 하라고 나왔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네. 신령님들이 괜히 정밀검사 하라는 소리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정밀검사를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분명히 정밀검사 맡아야 할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까지만 이렇게 진미색 양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